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라시마 카르텔의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엘러지와 YSN 라키가 출연하는 Two Seaters라는 뮤직비디오를 보겠습니다. 9월 30일 올라왔고요. 아직 이 곡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어요. 프로듀싱을 한번 보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라키가 만들었군요. 그렇습니다. 라시마 카르텔이 정식 레이블로 출범을 하면서 여기 소속되어 있는 래퍼들, 미지, 라키, 뭐 엘러지 이런 래퍼들 정말 멋있는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고 발전된 실력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항상 음악이 나올 때마다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미지는 드릴 음악도 갖고 오기도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상태인데 엘러지, YSN 라키는 어떤 바이브의 음악을 갖고 올지 너무 기대됩니다.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엘러지와 YSN 라키의 Two Seaters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어? 잠깐 이거 약간 처음에 드릴처럼 시작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그라임 같은데? 이거 그라임 아니야? 야 이거 그라임이야 그라임. 오 호호. 미쳤는데? 캄보디안 그라임이야 이거. 라시마 카르텔 대단해요. 대단해. 아 라키 플로우 죽인다. 응. 라키 완전 비스트야 비스트. 와 크메르 랩 게임이 이렇게 또 발전을 했어. 오. 와우. 와 라키볼스 미쳤다 그냥. 그냥 플로우 듣기만 하더라도 와 그냥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게 진짜 많이 느껴지네. 오. 엘러지의 폼도 멋있어졌어. 오, 어 왜 이러는 거야? 엘러지도. 에이 에이. 와 나 진짜 좀 많이 놀랐어. 그라임에다가 이 둘의 그 플로우는 내가 듣기에 더 발전된 플로우를 갖고 온 것 같았거든요. 아니 라시마 카르텔은 창의적인 시도들을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야 여기서 굵은 목소리로 진짜 시리어스하게 랩했으면 스캡타야 스캡타. 그라임이야 그라임. 그라임이에요 이거. 와 죽인다. 다른 래퍼들 같아. 그냥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엘러지와 라키가 아니에요. 발전되는 거 알았지만 저는 이 정도의 그냥 뭐 인터내셔널한 플로우를 갖고 올 줄은 몰랐거든. 확실히 레이블로 정식 출범하고 뭔가 판도 이렇게 커지니까 래퍼들의 어떤 재능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높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대단한데? 처음에는
드릴 같은 그 악기 소스들이 좀 들렸지만 리듬 전개되는 걸 보고 저는 그라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발전을 했었다라는 게 너무 좀 놀랍고 앞으로 라시마 카르텔의 래퍼들의 음악에 아마 다른 크메르 래퍼들이 자극을 많이 받을 것 같아. 이런 곡을 들을 때마다 느낌은 아, 이 래퍼들이 단지 캄보디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세계 시장을 바라보고 월드와이드로 약간 나갈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들도 많이 받아요. 크메리칸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도 찍고 이제 캄보디아 로컬 래퍼들의 리액션 비디오도 찍으면은 확실히 두 아티스트들 간에 나라의 구분이 있기 때문에 바이브가 서로 다른 거는 있어요. 있는데 반다 같은 래퍼들이 아무래도 크메리칸 래퍼들이나 캄보디안 래퍼들 간의 어떤 간극을 좁히는 일들을 해왔고 그걸 보고 다른 래퍼들도 뭔가 점점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게 보여지니까 저는 이런 뮤직비디오나 이런 곡을 들을 때마다 깜짝 놀래요. 아, 이들이 진짜 멈추지 않는구나. 허스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니까 진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곡이 또 나온 것 같아. 조회수가 좀 아쉽지만 저는 이런 시도는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